교회 오래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쓰러져갖고 원망이 나오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시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진공 청소기로 세장을 어떤 분이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 세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작은 새가 진공 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는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급히 그 새를 가지고 욕조에 가서 물에 담그고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이게 또 몸이 젖으니까 또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깨끗하게 또 말려야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아주 짧은 사이에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진공 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죠. 또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젖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강한 바람으로 온몸이 뜨겁게 되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새가 참 노래를 잘하던 새였는데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에 고난을 당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런 고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좀 나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하면서 원망이 가득 찬 가라지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시련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련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쩜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심이 생기는데 왜 또 기뻐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즐겁고 감사해야 되죠. 새처럼 노래만 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즐거움과 복과 감사만 있다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볼 때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도 근심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가요? 세 가지? 하나님의 보호, 근심,
기쁨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도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품에 놀라운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나오는 설교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련을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말씀이 크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쓰러져 갖고 원망이 나오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들은 하죠. 성경에 시련을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고 써 있다.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 내 경험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파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큰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시련으로 연단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 돈과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만 있으면은 사탄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귀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다 중간에서 떨어지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복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에 대한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통감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생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시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고난을 통과하죠. 누구나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시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자,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시험을 당해야 되고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너는 무엇이 부족하다 말씀해 주질 않아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고민에 부딪혀 봐야 내 믿음이 무엇인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쌓여 있으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 마음에 깊은 근심이 생기고 이 근심이 생겨야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었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원과 시련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설명하면은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하죠. 왜 구원의 경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합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어렵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기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자, 여기 어떤 상황이죠?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모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 욕을 얻어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믿음이 깊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자, 기뻐하고 뛰놀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펄쩍펄쩍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시련이 오고 고민이 생기는데, 경제가 무너져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기뻐하고 뛸 듯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런 고민과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경험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통에 넣고 돌리셔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줄로 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는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돼갈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갈 때는 그 결정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놓고 고민할 때, 그때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무너져서 매출이 크게 떨어지죠. 장사가 안 되죠. 직장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오실까요?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민의 통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우리가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고민의 통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시련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결정적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왔던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시련을 통과하면서 고민하고 울부짖을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 앞에서 내 생애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민이 올 때 정신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내가 돈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를 볼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왜 그가 그런 시련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노아가 그냥 돈잘못 벌고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잘 만들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말씀과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할 때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상황을 좀 보죠. 노아에게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제들도 있었고 수많은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 가족들로부터 1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문에서 노아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친척들 중 누구도 노아는 내 형제이고 내 가족입니다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어 했어요. 노아는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가 이 가족들의 압력 때문에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더 이상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의 반대에 막혀서 방주 짓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련이 오고 압박이 올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노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믿음으로 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령 속에 크게 역사하셨고 그 노아는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모든 압박과 핍박과 사람들의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압박이 오고 고민이 생길 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을까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요, 그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의 경험에 깊이 들어갔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견고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을 번제단에 바칠 정도로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나요? 아니죠. 그는 두려움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이 경제적인 안정을 버리고 대책도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크게 역사하시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크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고민에 빠졌다가 연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편히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내 인생의 갈래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큰 고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발견했을 때, 더 밝은 빛을 찾았을 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인가? 내가 이 말씀과 이 빛을 받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외면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달려가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줄 놀이 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조금씩 보이십니까? 자, 야곱을 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부잣집 아들로 자란 야곱이죠.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게 되었고 땅바닥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셨던 때입니다. 야곱은 놀라운 헌신을 그때 드렸습니다. 자, 어떤 헌신입니까?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던 가난한 방랑객입니다.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은요 아무런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크게 연단되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시련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야곱의 신실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누가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그것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야곱에게 시련이 계속해서 왔었죠? 그때 시련이 계속해서 왔을 때 주님 너무합니다. 이제 나도 좀 내 뜻대로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얍복강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저 가나안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허망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세워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시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아버지 밑에서 귀염만 받다가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겠죠. 노예로 끌려가고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 이런 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해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긴 시련 속에 있나요? 요셉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들이 시련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세웠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죄수 중 하나로 살다가 그냥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련의 시련을 통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런 고민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붙잡았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들은 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단되고 견고해졌고 성경에 그들의 생애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애를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들처럼 살아다오. 시련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이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해다오 라고 호소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견고해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애굽 왕의 후계자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요? 이 애굽 왕의 왕자를 지키고 싶은 야망도 속에서 올라왔겠죠. 육체적인 본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깊은 고민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애굽의 보좌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모세의 결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모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 속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따라다니면서 보살피는 힘든 삶을 살았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허름한 텐트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허망하게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죠. 시련이 오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거기서 시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시련이 연결됩니까? 그 말 안 듣고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니면서 그들의 불평을 다 들어줘야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참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인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네? 광야 생활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는. 자,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련을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좀 놔두십시오, 나 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사상과 부딪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할 때 강력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생각해보죠. 우린 다니엘을 참 존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생애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참혹한 장면이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온갖 시험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은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없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기만 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우상을 믿는 척만 해도 굉장한 인정을 받았을 텐데 유혹이 없었을까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데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무슨 로봇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사람이지. 굉장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타협하면 큰 돈과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걸어갈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드라이브 트루에서 저 햄버거를 픽업하기를 좋아하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넣어서 금방 못을 데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금세 만들어 먹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빨리빨리하게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믿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시련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 내가 그 속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무슨 뜻인가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진지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면 사탄의 공격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내가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결과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영혼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기만 하면 거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못 넘어가서 탁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죠.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 시련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긴 기간 동안 받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시련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시련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집세고 강박했던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이 올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시련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정말 이 시련이 저 영혼에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시련의 타이밍과 시련의 크기와 시련의 깊이를 저울에 달아서 그 영혼에게 가장 알맞는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계산하셔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저에게는 시련이 필요 없습니다. 시련 안 줘도, 시련이 없어도 저는 시련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시련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 있어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죗된 본성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없으면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만일 시련이 없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셨겠어요? 왜 아브라함, 요셉이 그렇게 시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은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쉽게 구원받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애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없는 분들 계신가요? 다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자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 누가 감히 시련 없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손에 리모트 컨트롤 두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하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구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런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죠. 유튜브에 함부로 돌아다니다 그런 설교에 걸려서 참 미혹당하는 분들 제가 여럿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문제는. 사탄은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 죽어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 학생들도 낮이고 밤이고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와, 그것은 정말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나아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죠? 이 나아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희망,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에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에요? 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지금 구원을, 치료를 받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시리아 전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요? 시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건강하고 나아만이 잘 풀렸으면 그런 결정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애가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자, 나만이 강대국의 대장이죠.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왔겠죠. 장군이니까. 멋진 화려한 마차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아주 화려한 치료시설과 놀랄만한 치료법을 기대하고 왔겠죠. 예? 이 시리아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법을 지금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엘리사의 집은 초라했고 시골이었고 볼품이 없었어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와 있는데 감히 엘리사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이 나아만 장군의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알아요. 요단강은요, 멋있고 풍요로운 강이 아닙니다. 뭐 사슴이 거닐고 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이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도 걸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그런 강이에요. 그 광야의 황량한 땅에 지금 흐르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가면 이 강보다 좋은 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나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치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되, 네, 화가 잔뜩이 났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여기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멋진 그 세레모니를 해주면서 고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참 나아만이 바보처럼 보이죠? 자존심 좀 굽히고 7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고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자, 지금 나아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는 맞는데 치료 방법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료 방법을 딱 줬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런데 나아만은 그게 마음에 안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심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못마땅해서 돌아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경험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 사람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은 받고 싶지만 방법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손해와 희생도 싫습니다. 외롭게 되는 것도 싫어요. 진리를 받음으로 외롭게 되는 거 싫다는 것이죠. 친구도 잃기 싫고 사람들의 인정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상태 그대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타낸 반응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좀더 멋진 강물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요? 나아만의 그 자존심에 걸맞는 치료법을 제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그 방법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좀더 사람들의 본성에 맞추어지면은 사람들은 많이 받을 것입니다. 죄가 문둥병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많은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죄와 구원은 상관없다고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위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위조복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몇 가지 치료법을 주셨습니까? 단 하나의 지정된 치료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아만은 강의 종류도 바꿀 수 없고 세 번이나 다섯 번만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일곱 번 모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하나님의 치료법을 받아들일까요? 나아만은 참 교만했고 참 생각이 없었지만은 나아만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요. 자, 이 부하들은 나아만 장군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존경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부하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짚어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님, 선지자 엘리사가 큰일을 하라고 시켜서도 했을 텐데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 아주 작은 일인데 왜 그거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별것 아닌데 그걸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일을 해야 자랑스러워합니다. 올림픽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하고 정말 지독한 훈련을 받죠. 무서울 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집요하게 그 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대중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 올림픽 선수나 정치인들의 길보다 훨씬 쉬워요. 잘 믿는다고 교도소 갈 일 없잖아요, 지금. 사우나에 들어가서 뭐 몇 킬로씩 뺄 일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거 작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인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굴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이 좋아진 원칙을 붙이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결정은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둥병은 참으로 무섭고 역겨운 병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나아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깊은 고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높아져 있었고 성령께서 아무리 그 마음을 두드려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시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련에 대한 진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좁은 길을 가든지 가파른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그 방법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우리 몸에 질병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친구들도 떠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은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노아의 경험을 하시게 하시고 어떤 때는 바울의 경험을 하시게 하시고
어떤 땐 요셉의 경험까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정확한 시련의 양을 재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보냈습니다. 자, 이 간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마음에 붙잡고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서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은근히 나를 높이는 정신이 떨어져 나가질 않았습니다. 버리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안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 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그 사이를 낸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시련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는 시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시련을 주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손해도 희생도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고난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 계신 분들 낙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한 번의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련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이 올 때 낙망하지 않는 하늘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가 참 부족하고 시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여, 저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부디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해진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쓰러질 때 도와주시고 일어섰을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를 드릴 때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